마늘 한 접시 심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캤어요. 도시농부 해맑음의 마늘 수확. 오늘은 2019년도 6월 23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마늘을 수확했어요. 마늘 수확하고 나서 찍히고 줄기 떨어지고 한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까려고 씻어서 집으로 데려왔네요. 마늘이라고? 이모부가 준 마늘이야. 굵은 마늘을, 육조기 마늘을 심었는데, 작년에 심었던 씨앗을 다시 심었더니, 이렇게 외톨이 마늘이 탄생했어요. 이게 여섯 개로 나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로 났다는 거야? 이게 접붙인 건지 어쨌는 건지 맛은 또 어떨는지. 이거 뭐 마늘이래, 마늘. 유전자 변이요? 옛날에 작은 것들은 내가 이런 거를 많이 봤는데, 엄마가 할머니가 농사 지을 때 작은 것들은 좀 늦게 심었을 때 이런 게 나타나던가, 외톨이가 나타난 거를 따로 보기는 외톨이야, 외톨이야. 처음이야, 처음이야. 약간 화이트 초콜릿 같은데? 원래 마늘이 이렇게 나야 되는데, 응? 이렇게 나야 되는데, 이렇게 났다 이 말이지. 내가 싹이 나가 있는 거를 봄에 심었거든. 원래 언제 심어야 되는데? 원래 11월 말에, 10월 말에, 10월 말에 심은 거지. 겨울을 밖에서 나고, 봄에 새싹을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육조기 마늘로 마늘을 심었는데, 전부 쪼가리쪼가리. 농사를 지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도시농부다 이거. 엄마 진짜 농사하는 사람이었으면 제목을 프로농부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얇은 막이 이미 그렇다니까. 이거 해보라마. 이거 안, 얇은 막이 이거 안 벗겨진다니까. 큰거 쪄서 꿀절임해서 건강식으로 먹고요. 이쪽에 작은 것들은 장아찌를 담을 겁니다. 생수를 깔았습니다. 생수를 250ml 정도 깔고 마늘을 석쿠리에 얹고 끓기 시작하고 10분에서 15분 찌겠습니다. 45도에서 2시간 건조했습니다. 2시간 건조. 이걸 이제 꿀에 재야겠습니다. 꿀. 이렇게 바삭하게 말라주자. 꿀. 무게가 있으니까 가라앉겠죠. 양도 너무 잘 맞췄는 것 같아. 넘치겠는데요. 1.5, 오. 1.3kg입니다. 딱 맞다. 너무 딱 맞네. 꿀항아리에 딱 맞다. 꿀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꿀에 재면 꿀이 좀 있으면 그 마늘이 절여지면서 꿀에 물이, 네, 꿀이 조금 묽어집니다. 꿀 3컵입니다, 3컵. 종이컵 3컵.
같아요. 엄마 일단 한 입 드리겠습니다. 맛이 어떻습니까? 감자 삶은 맛. 나도 먹어볼게요. 맛있어. 난 맛있어. 맛있어요. 마늘 삶은 맛. 네, 단맛. 감자인데 달달한 꿀맛이 나고, 그다음 마늘에 매운맛 없이 그냥 마늘의 향긋함만 느껴지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영혼 없이 얘기할 거예요? 네. 저는 처음 맛봅니다. 이렇게 먹으면 마늘 한 하루에 100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